11월 29일 오전에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서 연속 9번의 분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매우 비슷한 상황의 지진들과 화산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특징은 첫째는 지진 발생 횟수의 간헐적인 멈춤과 분발 지진, 화산 폭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에서의 지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9일 오전에 발생한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역에서의 연속된 9번의 분발 지진은 과거 2011년 1월과 2월 사이에 발생하였던 화산 폭발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규슈 지역의 중소형 화산들의 폭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생한 9번의 지진이 바로 일본 규슈에 있는 성층 화산이며 활화산인 기리시마산 근처의 9번의 지진입니다. 최근 산체 팽창으로 경고가 있었던 기리시마 화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신모에 다케봉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시기에 분화가 발생하여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4,000m 높이까지 치솟아 올라갔었습니다. 최근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최근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며 페루에서 어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신발 지진 그리고 이상 진역 등의 지진들이 발생 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초승달입니다. 또한 최근 이즈 제도에서 규모 5.7의 무감 지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